자신의 의지를 굳이 시험에 빠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안 됩니다. 그렇죠. 의지가 약한 건 인간의 본성이다. 네. 그거를 인정하고 이 약한 의지에 걸맞는 환경을 만들어놔. 야, 첫 질문부터 심오합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다양하게 평가받고 다양한 장점이 더 인정받는 사회면 참 좋을 텐데, 현실이 일단 그렇지 않다는 거를 그냥 다들 어느 정도 인정하고 타협점을 잘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맞습니다. 없이 이 정해진 시스템이란 걸 우리가 그냥 다 바꿀 순 없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을 하면은 이 게임 약간 룰이 이상해 라고 우리가 막 고치면서 할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게임 룰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저는 아직 짧은 제 임상 경험이지만 제가 볼때 결국은 이 멘탈 잘 다스리면서 가는 분과 좀 무너지는 분들을 보면요, 그 차이가 제가 볼 때는 그 정기적으로 공부 말고 딴거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더잘 가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하루는 그냥 쉬는 날로 정해놓고 공부 안 하고 친구랑 놀거나 헬스 같은 거 등록해서 정기적으로 헬스 가거나 이러시는 분들께서 분명히 끝까지 더잘 가고요. 공부하는데 딴거할 여유 하나도 없다면서 친구들이랑 연락 끊고 혼자서 공부만 올인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더 많이 힘들어지시는 것 미래 생각은 해봐야 같아요.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러려면은 딱그 정해진 루틴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루틴들을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최대한 그것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이게 기계적으로 굴러가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되게 유명한 짤방이 있어요, 인터넷에. 일과표가 있거든요. 드라마 시청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저도 수능 준비할 때에는 정말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그 완전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 할때 하고 이때는 놀아야겠다 해서 전 수능 전날에도 다모인지 대장금인지를 봤어요. 대장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재수할 때 루틴이 아마 저녁 7시에 산책하고 오락실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오기가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루틴을 정하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시간을 꼭 네.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 진로씨가 자주 합니다. 그냥 집에서 예를 들어서 계속 공부하려면 더안 돼요. 카페나 뭐 스터디 카페나 도서관이나 내가 잘 되는 환경을 찾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로 쉬는 날에 집에서 뭐 일하려고 노트북 키면은 공부 하나도 안 돼요. 안 돼요. 처음에는 그냥 할수 있는 만큼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막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단어 자체가 갖는 압박감이 너무 크고 사실은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막연하고 막막하게 느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일단 손에 잡히는 것부터 조금씩만 하자. 그리고 처음에는 기준점을 최대한 낮춰서 30분만 하자. 1시간만 하자. 이렇게 해서 쌓아 나가셔야지 한 번에 이제 계획을 딱 세워서 뭐 8시간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더 미루게 되죠. 시험 같은 거를 일단 등록해가지고 스스로를 약간 몰아세우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같이 준비하는 그런 스터디가 있으면은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 맞아요. 일하고 오면은 말 그대로 뇌에 호르몬 다 썼는데 잘안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도 하려면 역시 오늘 저희 반복해서 말하게 될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나를 약간 푸시해 줄 존재들이 필요한 거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얘기인데 사실 타고난 부분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노력이 그럼 의미가 없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겠죠. 루틴은 절대 해야 될 일로만 채우지 말고 하고 싶은 일들, 좀 즐거운 일들도 루틴으로. 시간 남으면 네, 한다가 아니고요. 맞아요, 루틴. 맞아요. 남는 시간에 하지 말라. 저는 항상 그 말씀 드리거든요. 휴식이나 뭐 노는 것도 절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일과처럼 꼭 배치를 해라. 이런 환자를 보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거냐? 일단 완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힘 빼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꼭 힘줘야만 베스트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뭐 종목을 불문하고 그래요. 이게 공부든 운동이든 공연이든 발표든 다들 아실 거예요. 종목을 불문하고 긴장하고 힘들어가면 망합니다. 네, 오히려 힘 빠진 상태가 잘 되고요. 나의 목표는 완주라고 약간만 더힘 빼보시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이네요. 하루하루를 잘 버텨내자. 그것까지만. 네. 그리고 하루를 잘 버텨냈으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한테 충분히 칭찬해 주는 거. 공부
목표 세우는 거 있잖아요. 좀 길게 볼 때 하루 목표도 좋기는 한데 우리 운동할 때도 상체 하루하고 하체 하루하고 등 하루하고 이런 식으로 3일 나눠서 하잖아요. 공부도 저는 한 3일 동안 이렇게 해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보고 다시 수정하고 또 한 3일 정도 해보고 수정하고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계획 세우고 그런 식으로 계속 계획을 좀 수정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종종 드리는데 이게 계획을 한번 세우면 이 계획을 무조건 세워야 될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아, 무조건 지켜야 돼. 네, 그렇죠. 네, 네. 그 그렇죠. 계획을 지키기 위한 계획. 수단일 뿐이네. 그래서 나 이거밖에 못해? 왜 나 계획 세웠는데 못 지키지? 이러면서 자책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러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수능을 준비할 때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약간 1년 계획표를 세워가지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가을, 그러니까 추석 전에는 사회탐구 이런 건 공부 한 개도 안 했어요. 그냥 아예 한 개도 안 하고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항상 되게 낮은 점수가 나왔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너는 왜 처음에 비해서 애들 다 성적이 오르는데 안 오르냐라고 하지만 스스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갔어요. 지훈이 형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저는 그렇게 약간 남들 하니까 거기 따라가는 조급함 말고 자기만의 어떤 큰 그림을 좀 세우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커플링 시켜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싫은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일정 수준 되면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를 해서 이렇게 커플링을 시켜야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좀 하게 된다. ADHD 환자분들이 이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많이 100점과 20점짜리 과목들이 궁금한 저도 그렇거든요. 네.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면은 이미 시간은 다 흘러버리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먼저 앞쪽에 배치해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걸 약간 보상처럼 쓰는 거죠. 공부하고 스타크래프트 한 판 하고 이것도 커플링 했던 거 같죠.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스스로한테 보상을 주는 거죠. 의지력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잘 따져보면 별거 없고 사실 환경이 의지를 꺾지 않도록 잘 좀 조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려면은 그에 맞는 환경, 네. 나의 의지를 제일 자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거, 그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되게 뭔가 달성하고 싶은 그런 동기, 욕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의지를 유지하려면. 근데 지치게 되면 그런 게 다 소용이 없어져요. 맞아요. 내가 이거 왜 하고 그랬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 생각 들거든요. 그럼 그때는 뭐 의지가 뭐 어떻게 작용을 하겠어. 그 오박사의 환경 이론. 환경 되게 중요해요. 공부 환경 이론. 아,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네. 정말 괜히 루틴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루틴 진짜 중요하고요. 그 잠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잠을 제가 좀 잠을 못 자는 편이어서 그런지 잘 잤나 못 잤나 날이 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하나만 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하나만 하고 맞아요. 그게 되면 다음 걸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여러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혹시 공부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생각이 너무 많다 이러시면은 혹시나 불안에 대해서 치료받을 필요 없나도 맞아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미지를 떠올리는 게 항상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문에는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잠시 문을 닫는다. 그리고 잠시 혼자 있는다. 그리고 다시 문을 열면 한 사람씩 들어온다. 라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마음이 더 정리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새로운 자리에 가야 되는데 전 되게 긴장이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첫 장면만 생각해요. 제가 가서 처음 인사하는 거. 네, 혹은 가서 제 소개를 하는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그거 연습만 하고 아, 여기까지만 하면 그 뒤로는 어떻게든 흘러가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공부를 할 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일단 하시면 그 뒤에는 어떻게든 흘러가실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유식한 척 말을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냥 만들어진 거죠. 그런 강제성이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체력 관리가 결국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하시는 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의대에서 보면 다 씁니다. 네. 예쁘게 정리하라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똑같은 글씨 몇 번 연속 그냥 적고 네, 적고 네. 네. 이러면 뭔가 뇌에 들어가겠죠. 같이 움직이면 조금 더 네. 저장이 잘 된다라고 글 하는 이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하나씩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 F와 A 선택지 두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B나 C가 F나 드롭보다는 훨씬 낫죠. 네, 그 마인드로 하다 보면 A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완주를 목표에 두는 거 이런 것들 네. 저희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여기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들처럼 공부 시간을 더 늘려야 될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6시간이 안정적으로 되시면 그때 늘리시면 좋겠어요. 저 이거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저희 구치 볼 때 저희 정신과 교수님이던 김어수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어차피 하루 8시간 이상 공부 안 된다. 네.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하고 저녁에 놀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얘기가 너무 반가워서 그대로 1년을 살았었어요. 그렇게 네. 정말로 어차피 너무 많이 안 됩니다. 맞아요. 저는 5회 독이요. 저도 5회 독. 저도 5회 독이요. 네. 일단 여러 번 보는 게 저는. 그러면은 눈으로 2회 독대 손으로 1회 독. 눈으로 2회 독대 손으로 1회 독. 아. 근데 손으로 1회 독이라는 건 사실 하면서 눈으로 반복해서 볼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한 3회까지면 좀 비교볼 만할 것 같아요. 네, 2회는 좀 애매하다. 네. 그러니까 완벽주의를 추구하시는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땐 그냥 이미지로 외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눈에 그 그림 그래서 그런 거였지라고 그냥 떠올릴 수 있게 이해 안 되더라도 말 그대로 제가 뭐 지금 동훈이 얼굴을 이렇게 기억하는 게 이해해서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비유가 뭐 그래요? 저는 원래 하시던 걸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다만 목표 기준치를 좀 낮춰서 하시면 되지 않나. 그렇죠. 최대한 좀 그런 일관된 환경에서 뭐 같은 시간대에 한다든지 해서 뭔가 내가 추가적인 에너지를 더 들이지 않고도 굴러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시지 않을까요? 사실 정말 급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영상은 강제력이 약합니다. 더 강제력을 가진 걸 찾으셔야 돼. 저희도 다들 국시 때 스터디 했죠. 스터디가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됐나요? 우애가 깊어지는데 네, 친구 관계가 좋아지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도움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안 했으면 안 받겠지. 저도 벌금은 좀 냈지만 그리고 우애가 깊어지는데 좀 도움이 됐지만 그거 없었으면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는 원래 약하고요. 원래 안 되는 거를 계속 자신 탓하지 마시고 환경을 잘 만드십시오. 맞습니다. 네.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가 뇌기능이 다 떨어졌을 때 나오는 증상들의 총 그냥 뇌기능 저하증이고요. 네.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울감일 뿐이에요. 그 중에 증상 하나가. 아, 악마의 노래들이 있죠. 수능 문제 수업. 이어웜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어웜. 근데 결국에 뭐랄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자극을 선별해서 네, 집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집중력으로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원래 안 그러셨는데 뭐 좀 정말 눈에 띄게 좀 달라졌다 그러면 뭐 요거만으로 우울증이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내 뇌기능이 좀 지쳤다. 네, 그 정도? 네. 결국 루미네이션 반추되는 거를 끊어주는 거고 결국 그 끊어주는 것도 우리 전두엽이 하는 일인데 근데 전두엽이 부하가 많이 걸렸구나 예전 같지 않구나 좀 쉬어야 될 수 있겠다 정도의 소견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인데 이게 정답이 있을까요? 진짜? 저는 사실은 전자 쪽에 가깝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 조금 비겁한 답변이긴 하지만 한 공간에서 하는 거를 메인으로 하시되 중간중간에 이제 내가 좀 리프레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환경을 바꿔주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어떤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주기를 길게 두시고 한 번씩 바꿔주시는 게 어떨까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다 알잖아요. 옛날 사람이요. 옛날 사람이라서 저는 존이체. 네. 저는 똑같이 그냥
책을 봐도 이북으로는 잘 안 들어오는 건 사실이에요. 네, 종이책이 좀 종이책 탈선의 가능성. 그렇죠. 그러게. 태블릿은 너무 많은 걸 줄 수 있어요. 달린 기능이 많아. 그러니까 종이책은 달린 기능 없어요. 네. 저는 사실은 패드로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네.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뒤에 이제 전문 시험 한 번 더 치느라고 이제 했었잖아요. 근데 또 그건 나름대로 이점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무겁게 뭘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저나 규영이가 그랬으면 우리 많이 했을까.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네. 종이책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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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오늘 근데 저희가 얘기한 게 되게 많이 겹치긴 했는데 왜냐하면은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반복돼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자신의 의지를 굳이 시험에 빠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원래 안 됩니다. 그렇죠. 의지가 약한 건 인간의 본성이다. 네. 그거를 인정하고 이 약한 의지에 걸맞는 환경을 만들어라. 최대한 자극 적고 욕거리 없고 생활은 단조롭게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